메뉴도 기가 막힌다. 어? 사고 터져가지고 죽수라고 죽을 주냐 이씨. 야, 이거 죽순놈 당장 잘라.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소화가 잘 되시는 걸로 준비하다 보니 생각이 짧았습니다. 죽통 날라가기 전에 치워, 빨리. 네. 아유, 눈치들이 그냥. 어떨 것 같아? 뭐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수건설 직원도 아니고 한수건설 하청업체 직원도 아니어서 다행입니다. 하청에 재하청을 줬다고 개혁들을 하던데. 그 비난 좀 받고 법적 책임 피하면 그 말입니다. 수재가 해결할 겁니다. 그렇지? 야, 그죽 다시 가져와. 맛은 있더라. 네, 회장님. 이윤! 여기 축하금 더 갖고 와! 뭡니까, 이게? 왜 사고가 터지게 해서 나한테까지 영향 오게 하는 겁니까? 사고가 터지게? 두 분이 애써주시는 거 알고 영평지구 사업으로 힘 실어주시려는 것도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사업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발표할 겁니다. 중말에 드십시오. 이건! 공식적으로 나와 무관한... 야! 죽시오! 네. 죽서서 개죽게 생겼어, 이 참. 아, 저 인간 정말 돌았나, 씨. 어처구니가 다 떨어지네, 이거. 선거 중반 아닙니까?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니까 이거 정신이 온전하게 힘들 겁니다. 굳이라도 하시더라도 나중에. 일단 만들어 놓고 하시죠. 하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하자, 뭐 그런 거잖아. 네. 알았어, 알았어. 말해. 뭐? 텔레비전 켜봐. 네. 지난 7일 오전 6시 35분쯤 강남 한복판에서 시가 5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다 2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가 한수그룹 한동호 전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한 시민의 제보 영상에 의하면 사고를 낸 이후에도 한동호 전무는 경찰과 동호 씨 계시기 맞았어.